예,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시고 또 이쪽의 해석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올 때까지 아 말 좀 합시다 의원님. 윤 의원님 네. 그 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면 언제 실시계에서 채택하냐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법제처에 이거는 방통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는 진행하는 거죠. 답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자는 겁니다. 18일 날. 자,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아, 그래, 그, 이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도 아니고 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결과가 나와버리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문제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위원장으로서는 방통위를 통해서 법제처에게 이러한 해석을 요구한다라는 것만 밝혀주시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됐든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이 됐든 결과가 나올 테니 그럼 그것과 같이 더불어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쉬운 일인데 위원장님 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 하셨어요? 네. 네. 여야 간사끼리 전혀 얘기가 안 된 얘기를 전체회의에서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거를 위원장 직권으로 방통위에 얘기를 합니까? 여야 간사 간에 또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의사일정 제2항은 일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8일 할 거냐, 18일 하는 데 있어서 뭐 7분으로 하냐, 5분으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2항, 2항 좀 보십시오. 실시계획서를 보세요. 발언권 없거든요, 지금. 발언권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회의라는 게. 그러니까, 자, 8월 18일 날 청문회 하겠느냐, 이게 2항이에요. 그거 기립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이만큼 이제 방통위원장의 직위가 그만큼 이렇게 무겁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KBS, MBC 이사들 찍어내기, 뭐 교체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성준 간사와 제가 그 이동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할 테니까 간사들끼리 협의한 대로 18일 인사청문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법제처 유권 해석 문제는 양당 간사께서 추가로 논의를 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 2항이죠. 실시계획서 안은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